안녕하십니까. 최상 초음파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승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췌장의 케이스와 그리고 췌장의 병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병변에 앞서서 제가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바일덕트와 그리고 판크레아스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나뉘는데, 바일덕트에서는 이쪽에 2번이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그리고 3번 이 두 가지가 레프트 앤 라이트 헤파틱 덕트이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4번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9번에 갈블레더에서 나오는 5번 시스틱 덕트가 있고, 이 시스틱 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가 합쳐져서 커먼 바일덕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먼 바일덕트가 판크레아스에서 나오는 판크레아틱 덕트 17번과 합쳐져서 여기 암플라 오브 바타라고 하는 곳에 곳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이쪽에 16번은 액세서리 판크레아틱 덕트라고 해서 액세서리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혈관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현이 형이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IVC가 있고, 여기는 스플린 쪽으로 향하는 스플레닉 베인, 그리고 여기 셀리악 트렁크에서 나오는 커먼 헤파틱 알터리, 그리고 스플레닉 알터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도살 판크레아틱 알터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췌장 질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하부 통증으로 내원한 73세 남자 환자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부분이 정상 판크레아스의 초음파 소견인데요. 실질이 매우 매끄럽고 에코가 굉장히 뚜렷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왼쪽은 횡단상의 판크레아스인데요. 이쪽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에 에코제니시티가 감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종단상인데, 이 횡단상과 종단상에서 봤을 때 정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우터 마진이 굉장히 지저분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환자의 경우는 췌장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저해코성 전개가 되게 많고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해코성 전개고 경계가 불명확한 이유는 그 판크레아스의 실질이 굉장히 에코가 높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병변 부위가 저해코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섬유화가 많기 때문에 경계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CT상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 왼쪽에 판크레아스 테일의 병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환자, 72세 여자가 속이 답답함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종단상의 초음파인데요. 일단 아나토미를 보시면 여기 위쪽에 스터밍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업도미널 에어타, IVC, 그리고 여기가 벌테브라 바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밍과 업도미널 에어타 사이에 불규칙한 그 저해코성 종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맞지? 잘하고 있어. 계속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판크레아스의 바디 캔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크레아스 바디 캔서에서 혈관 그 셀리악 트렁크, 여기가 CT상에서 셀리악 트렁크인데, 이 셀리악 트렁크의 혈관벽 주위로 저에코성 침용과 혈관벽의 비후와 협착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췌장암의 혈관 침동을 볼 수 있었는데, 업도미널 에어타에서 셀리악 트렁크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종양이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칼라도플러로 혈류 이동을 본 건데요. 여기가 업도미널 에어르타고 여기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스플레닉 알터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커먼 헤파틱 알터리로 분지가 됩니다. 이제 말을 할 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은 이제 학회 발표할 때는 쓰는 말이 안 되고 친구하고 같이 할 때는 그 말 써도 돼요. 그래서 학회나 공식 언어가 아니거든.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앞담의 아울타에서 셀리악 액시스가 나와서 스프레닝 아트리와 코먼 헤파틱 아트리로 분지하고 있습니다. 이래 분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썼어요. 알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췌장암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종양의 소견은 췌장 실질의 국소적인 저에코, 그리고 췌장 실질의 국소적인 종대, 그리고 췌장 변연의 불규칙 혹은 돌출, 그리고 췌관의 확장, 그리고 췌장 주위의 혈관 이상을 보입니다. 이 췌관 확장 같은 경우에는 췌관이 막힘에 따라서 그 췌관이 딜라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소견으로는 커먼 바일 덕트가 막힘에 따라서 인트라헤파틱 덕트의 확장이 있고, 그리고 담낭 종대, 간 전이, 그리고 림프절 전이, 그리고 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적인 소견으로는 인트라헤파틱 덕트의 딜라테이션. 네, 그리고 갈블레더 딜라테이션이 보입니다. 여기는 갈블레더 슬러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의 딜라테이션, 커먼 바일 덕트, 포탈 베인, 라이트 헤파틱 알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종괴가 생김에 따라서 판크레아틱 덕트의 딜라테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아, 요 밑에 네. 있는 것은 스플레닉 베인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판크레아스 헤드 캔서가 있음에 따라서 이레귤러한 하이퍼에코익 매스,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의 딜라테이션도 같이 발견됩니다. 다음으로는 췌장 종괴를 형태적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솔리드 튜머와 시스틱 튜머로 나뉩니다. 솔리드 튜머에는 췌장암, 췌간에서 생성되는 그 튜머입니다. 내분비 종양은 아이슬렛 튜머에서 생성되는 튜머입니다. 종괴 형성 만성 췌장염은 만성 췌장염이 형성됨에 따라서 종괴가 형성되는 솔리드 튜머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말이 틀리고 만성 췌장염에서 종괴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종괴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네. 시스틱 튜머는 장액 낭선종, 점액 낭선종으로 시스트가 장액이냐 점액이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라덕털 파필러리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치 타입 같은 브랜치 타입은 시스틱 튜머 형태입니다. 시스틱 튜머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스틱 튜머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형 가성 유두 종양과 슈도시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 튜머에서 내분비 세포에서 종양이 생기는 아이슬렛 셀 튜머를 보시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스터믹이고, 스터믹, 스플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입니다.
아이슬렛 튜머셀, 판크레아스의 아이슬렛 튜머셀은 경계가 분명한 균일한 저액구성 종괴입니다. 60%에서 체부 혹은 미부에서 발생하며 크기가 큰 경우에는 석회화 또는 중심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종괴가 저액구성으로 보이는 이유는 하이퍼베스큘러이며 아이슬렛 셀이 팽창성으로 증대하고 세포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액화성으로 보입니다.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아이슬렛 셀 튜머는 팽창성 발육을 하고 그 다음에 종괴나 균질,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래서 경계가 좋은 저액화 종괴로 보이고 하이퍼바스큘러는 종양은 대체로 또 그 고액으로 보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중복이 상반되고 있어요. 그대로 함께. 그리고 CT상에서는 이쪽 부분에 하이퍼베스큘러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리드가 아닌 시스틱 매스를 보시겠습니다. 시스틱 매스도 넌네오플라스틱, 네오플라스틱,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인 솔리드 튜머로 나뉩니다. 판크레아틱 시스트 리즈는 트루 판크레아틱 시스트냐 아니냐, 슈도시스트 혹은 시스틱 네오플라즘, 그리고 비나인이냐 말리그넌트임에 따라서 나뉩니다. 거기 이제 어떠냐면 판크레아 시스트 뱀뱀 볼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게 진짜 판크레아 시스트냐 아니냐, 그게 시스트냐 아니냐, 그 다음 시스트 중에 슈도시스트냐 시스틱 네오플라즘이냐, 그 다음에 시스틱 네오플라즘 같으면 비나인이냐 말리그넌트, 그렇게 이제 넘어가요. 췌장 낭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영상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쪽에 낭성 종양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라도플러상에서 칼라도플러상에서 혈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스플래닉 알터리입니다. 혈류 신호로 혈류가 흐른다 하면 류도 흐른다고 그렇지? 네, 네. 그럼 혈류 신호가 관찰됩니다. 관찰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오인할 수 있는 영상은 췌관 두부에 인접한 소화관입니다. 소화관이 딜라테이션 될 경우에 판크레아스 두부에 낭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췌장 미부에 인접한 소화관 또한 낭성 종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 시스트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니오클럴 시스트입니다. 단일 모양의 시스트이고 주로 슈도시스트가 대표적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틱 리즈는 2cm 이하의 시스트가 여러 개 모여 있는 형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크로시스틱 리즌으로 2cm 이상의 시스트가 모여 있는 시스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스트 윗 솔리드 컴포넌트로 시스트와 솔리드 컴포넌트가 함께 있는 시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유니오클럴 시스트입니다. 유니오클럴 시스트는 인터널 셉타, 셉툼, 솔리드 컴포넌트 그리고 중심 부분과 벽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지 않는 시스트입니다. 주로 슈도 시스트가 가장 흔합니다. 슈도 시스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단방성이고 내부가 경막이나 결절, 고형 성분이 없습니다. 경계가 뚜렷한 평화로운 벽과 후벽 음향 증가가 있습니다. 벽의 석회화가 드물고 췌장염의 병력이나 췌장의 위축 그리고 주변 염증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슈도 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판크레아타이티스의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 슈도 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포트해주는 이미지로는 판크레아틱 인플레메이션,
그리고 판크레아틱 실질의 어트로피나 칼시피케이션. 이것은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판크레아틱 덕트가 덕트의 결석이나 딜라테이션이 있을 경우 그리고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도 슈도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IPMN 같은 경우에는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지만 시스트와 덕트 사이에 정션이 좁아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좁아지는 게 좁은? 좁은 소견을 보입니다.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 같은 경우에는 슈도시스트는 겉표면이 매끄러운 반면에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는 옆으로 이루어진 로빌레이트 마진입니다. 이게 울퉁불퉁하다는데 진짜. 네. 로빌레이트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 마이크로시스틱 리즌의 대표적인 병변으로는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cm 이하의 시스트가 6개 이상 모여있고 익스터널 로빌레이션 바깥쪽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보입니다. 중심 부분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확률은 30%이고 허니컵 모양이 있을 경우는 20%입니다. MR의 T2에서 높은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MRI T2에서는 고신호 병변으로 보입니다. 이 MRI에서 T2가에서 물은 하이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 MRI에서 T2에서 고신호 보이면 그 부분이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좋은 원형 혹은 난원형의 다방성 낭종이고 크기는 2cm 미만 그리고 로빌레이션이 되어 경계는 외부 경계가 로빌레이션 되어 있고 중심 석회화가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분들이 할머니 분들에서 발견됩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시러스 아시스트 아드노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는 폴리시스틱으로 중심 부분은 작은 시스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깥 부분은 조금 큰 시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모양은 허니컵 모양입니다. 균일한 모양의 시스트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작은 시스트는 작은. 가장 적은 형태의 시스트 아드노마는 올리고시스틱입니다. 마크로시스트, 즉 2cm 이상의 마크로시스트가 모여있는 경우로서 뮤시너스 시스트 아드노마와 네오플라즘과 구별하기 위해서 로빌레이션을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 말은 BDIPMN, 브랜치 닥터 타입 IPMN과 MCN하고 올리고시스틱 타입의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가 감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감별은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는 캡슐이 얇기 때문에 시스트에 의한 로빌레이션이 보이고 뮤시너스 시스트 네오플라즘은 월이 두껍기 때문에 이 경계가 스무스하다 하는 것이 감별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입니다.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의 허니컵 모양은 초음파상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은 돌로 보일 솔리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작은 시스트 아주 작은 1mm 크기 이하의 작은 시스트는 초음파 빔의 리버브레이션을 위해서 안에 코에 간 시스트로 보이지 않고 마치 솔리드 메스처럼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니컵 모양도 마찬가지로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이기 때문에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시러스 시스트 아드노마의 허니컵 타입입니다. 타입입니다. 그렇지요. 네. 두 번째는 마크로시스틱 리전입니다.
인디비주얼 시스트가 2cm 이상이고 이상인 경우 이상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와 테일 부분에 주로 보이며 시스트가 데브리스나 해모리즈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트 사이에 셉툼과 인터널 월이 있기 때문에 시스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시스트가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보입니다. 페리페랄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말리그넌트의 소견으로 의심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시스트는 마크로 시스트라고 하면서 이 시스트가 크기가 2cm 이하를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크로 시스트를 좀 멀티로큘러 시스트로 보이고 컴파트먼트가 이 개수가 6개 이하로 되죠. 실어서는 아주 많지 않나요? 요거는 크기가 큰 시스트들이 6개 미만일 때 있어요. 그리고 시스터의 안 내부의 데브리나 해모라지를 동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터 안에 셉툼이나 인터널 월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MR이나 EUS로 잘 관찰되고 그 다음에 페리페랄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LCL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난 건 아니고 보인다면 말리건트를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뮤시너스 시스템의 플라스미나 IPMN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좀 어려워. 뮤시너스 시스트 아드노마의 영상 소견을 보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단방성 혹은 다방성 낭성 종괴로서 2cm 이상의 낭포가 6개 이하일 때 뮤시너스 시스트 네오플라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막이 더 두껍고 불규칙하고 유두상의 종괴를 보입니다. 내용물은 점액성 액체 혹은 출혈 등으로 매우 지저분합니다. 중년의 여성에서 주로 보이며 디지털 판크레아스에 침투가 있고 많이 보이고 싱글 리전으로 보입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마크로시스틱 IPMN 마크로시스틱 중에 IPMN을 보겠습니다. IPMN은 특징적으로 유두부에서 점액이 유출됩니다. 세포의 기원은 덕트 오리진이고 병리적으로는 파필레리입니다. IPMN의 네오플라즘은 비나인부터 인베이시브 칼시노마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타입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랜치 타입의 IPMN, 브랜치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트하고 헤드 부분에 주로 보이며 손가락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 덕트 IPMN입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가 굉장히 딜라테이션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 가지가 섞인 믹스 타입입니다. 브랜치 타입과 메인 덕트 타입에서 말리그넌시 포텐셜은 메인 덕트 타입이 더 높습니다. IPMN의 초음파 소견으로는 주체간의 확장 소견, 그리고 주체간 내 용종양 병변, 그리고 점액 때문에 생긴 고형성 종괴, 췌장 실질의 위축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의 딜라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IPMN 말리그넌트의 리스크 팩터입니다. 메인 덕트 IPMN 남자일 경우, 나이가 많을 경우, 심텀이 보일 경우, 튜머 사이즈가 2cm 이상일 경우, 그리고 림프 노드가 커져 있을 경우. 림프 노드가 그 뮤랄 노드. 그 빠졌네. 뮤랄 노듈. 백제 결절. 백에 있는 결절. 네.
벽 쪽에 있는 결절, 네. 림프노드가 커져 있는 경우, 네. 판크레아틱 메인 덕트와 빌리어리 덕트가 확장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CEA가 200보다 200 이상일 경우 말리그넌트의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이 췌장 낭성 병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폐색성 황단. 이건 뭐냐면 IPMN이나 MCN에서 요 알고리즘이거든. 요게 한번 봐요. 저 2012년 컨센서스 오염병 매니지먼트 IPMN MCN의 알고리즘이야. 네. IPMN과 MCN의 매니지먼트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색성 황달과 판크레아스의 머리 부분에 시스틱 리전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시스트가 솔리드 컴포넌트와 함께 있을 경우, 그리고 메인 덕트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MCN의 IPMN의 낭성 병변에서 중요한 것은 말리그넌트의 스티그마타가 하이리스크 말리그넌트 사인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 중에서 한 개라도 있으면 수술을 하거든요. 첫째는 파크레스 헤드 부분에 시스트 리전이 있고 존디스가 폐쇄성 항들이 있거나, 두 번째는 시스트의 안에 솔리드 포션이 있고 인핸싱하는 거는 조형 중간을 말해요. 그렇게 CT나 MR에서 조형결선만 그 부분이 조형 중간되는 솔리드 포션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메인 판크레아틱 닥트의 다이메타가 10mm 있을 때, 그 중에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저게 임상적으로 적절하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예. 다음 또 왔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시스트가 3cm 이상일 경우, 시스틱 월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메인 덕트가 메인 덕트 사이즈가 5에서 9mm인 경우, 넌 인핸싱 뉴랄 노둘일 경우, 그리고 판크레아틱 디지털 판크레아틱 어트로피와 함께 판크레아틱 덕트가 갑자기 좁아진 경우에는 이러한 피처가 보일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 오브 말리그넌시잖아. 요거는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이죠. 그런데 그런 소견이 없는데 다음 소견은 뭐냐면 말리그넌 사인은 대표적도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월이성 걱정이 되는 소견이 오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지적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음 알고리즘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설명할 필요가 네. 없어요. 네,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폐색성 황달 그리고 인핸싱 솔리드 매스 리딘 시스트 메인 덕트가 10mm 이상의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소견이죠. 그 다음에 월이성으로 있는 소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트 윗 솔리드 컴포넌트입니다. 솔리드 튜머와 함께 시스트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나 시스트가 디제너레이션 되는 경우를 솔리드 포션이 시스트 디제너레이션 되는 경우죠. 시스트 포션이 디제너레이션 하고 있는데 뭐냐면 솔리드 포션의 시스트 디제너레이션 솔리드 포션이 시스트 디제너레이션 되는 경우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스트 윗 솔리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매우 말리그넌트하기 때문에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MR이나 MR 말이 조금 틀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시스트 앤드 솔리드 컴포넌트 변변은 원래 솔리드 튜머가 시스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네? 첫 번째 원래 병변 자체가 시스트하고 솔리드 같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원래는 솔리드 있는데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있겠네. 두 가지 경우예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런 해당되는 병변이 아일렛 튜머, 그 다음에 솔리드 앤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 그 다음 판크레아스의 아데노칼시노마 메타세이스 이런 병들이 시스틱 앤드 위드 솔리드 컴포먼트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어.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병변에
malignant 하거나 high malignant potential 있으면 surgical resection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small mural node를 찾는 데는 CT보다는 MR with MRCP가 더 우수하다. 그 뜻이거든요. 예, 다음 말씀. SPT의 영상 소견을 보겠습니다. 시스트 부분과 솔리드 부분이 함께 있는 영상입니다. 젊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췌장 미부에서 발생합니다. 내부의 낭성 부분을 포함하는 경계가 좋은 고형 종괴가 보입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출혈 및 괴사가 보입니다. 피막이 있어 배년이 팽활하고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 세 번째. 계속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에 시스틱 메스가 있을 때에는 페이션트의 성별과 나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메스의 피처, 몰폴로지 피처를 알아야 합니다. 아우터 마진이 어떤지, 크기나 숫자가 어떤지, 그리고 노듈과 셉테이션이 있는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변의 위치, 그리고 센터럴 스카가 있는지, 그리고 포도송이 모양의 어피어런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변의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틱 판크레아틱 리전이 있을 때 판크레아타이티스의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슈도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IPNM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틱 2cm 이상의 시스트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틱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크로시스틱일 경우에는 플레어머피 피처 모형이 다양한 네. 거 모양이 다양할 경우에는 시스트의 모양이 다양한 경우 시스트의 모양이 다양할 경우에는 IPNM의 하위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IPNM의 브랜치 타입 브랜치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이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플레어머피 피처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로빌레이팅 컨투어 윤곽 부분이 분엽상 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하면 분엽상이 낫죠. 분엽성으로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로 스무스한지 구별합니다. 분엽성으로 보일 경우에는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를 의심할 수 있고 스무스할 경우에는 뮤시너스 시스트 네오플라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뮤시너스 시스트 네오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피메일에서 프리도미넌스하고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며 시스트의 컨텐츠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을 보입니다. 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말 어려운 내용을 공부한다고 MR 머리가 지가 좀 났지. 이 제일 어려워요. 판크레아스의 시스틱 병은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끼어 맞추는 진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상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 있죠. 이 병에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그 소견을 보고 진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판크레아스의 이런 시스틱 병변은 이 병의 티피컬한 소견이 없는 경우만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여러 소견을 모아가지고 알고리즘 진단이죠. 알고리즘 진단. 우리가 인공지능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요번에 우리 이세돌이하고 붙은 AI가 바둑, 그게 알고리즘이거든. 바둑에 요 수가 나오면 그 다음 수는 가능한 수 중에 어느 수가 가장 최상의 수고, 그 다음에 또 바둑에서는 무슨 수가, 거기 컴퓨터로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프로 기사들은
그 여기 바둑 잘 두는 사람 있어요? 아, 바둑은 그러면 일일이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러면 기사는 수를 결정하냐면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이렇게 바둑의 모양이 됐을 때는 어느 것이 아주 좋은 수냐. 그렇게 머릿속에서 일일이 컴퓨터를 계산한 게 아니고 다양한 그 공부를 해놓으니까 딱 보는 순간 이런 행태에서는 이런 그 수가 최상의 수라 하는 게 금방 들어오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알고리즘적 진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췌장의 낭성변변은 우리가 진단하는데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소견을 보고 끼어 맞추는 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에서 진단하고 수술에서의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제 그가 대한 마치고 전공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아, 제일 어려운 강의 했어요. 박수로. 그러면 10분간 쉬고 실수하겠어요.